지금 우리나라 주식 누가 제일 큰 손입니까? 일단 외국인이죠. 아, 예, 정프로 큰 손입니다. 손 한번 내볼까요? 네. 예, 주가가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기업이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객님들은 물 타요 와요.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인플레이션만 불러온대. 그런 기사 쓰는 기자는 바보, 예, 예. 바보 같은 거예요. 저도 무슨 전국민이냐, 돈도 없는데 어려운 분 주자 반 잘라가지고 네. 뭐 하위 50에 걸자, 70에 네. 걸자 네. 하라고요. 벌어요, 벌어. 지금 내수 부진과 이 민생의 방법이 있냐? 이거를 위해서 네. 아니요, 응급 처방이 필요할 때라는 진단을 네. 하고 나면 수분가게 되니까 여기서 좀 이제는 경제 지금 심각합니다. 경제 이야기 할 때가 됐고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원장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동 평론가. 네, 부릉부릉 네. 박시동입니다. 부릉부릉. 네. 박시동 평론가님은 스포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있는 클럽이 13개더라고요. 클럽이 13개. 네. 아, 13개 클럽이에요. 회비만 내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주로 네.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올림픽 재밌게 보고 계시죠? 네네네. 어제 안세영 선수 보셨습니까? 아, 봤죠 저는. 금메달 땄습니다. 맞습니다. 아. 16강, 8강, 4강 다 봤어요. 아, 다 보셨어요. 예. 네, 대단했습니다. 네. 네. 저도 뭐 하나 봤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보셨군요. 결승전 계좌 보실 거 아니에요? 네. 어제 잘하죠? 진짜 경기를 제 이제 올림픽 처음 봤거든요. 아. 와. 아 근데 어제 경기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수월하게 이겼잖아요. 상대적으로 세트 스코어 네. 처음에 두 개 다 가져와가지고 그 앞에 4강, 8강전 진짜 대박인데. 맞아요. 그때 아, 좀 그래요? 어려웠어요. 아니, 슬라이딩, 아니 힘들게 슬라이딩. 하나 봤다는데 또 그거보다 아, 앞에 게 재밌다고. 뭐지 그 이렇게 네트 앞에서 네. 살짝 넘기는 헤어핀, 거 있잖아요. 네. 와, 나 그거 하면 만약에 내가 실전에서 나랑 앞에 있는데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배드민턴을 이렇게 머리를 칠 것 같아요. 와, 아, 너무 화나겠더라고. 그때 아, 말로 이제 킹 받는. 아, 이렇게 예. 이 네트가 있으면 이거 도저히 뭐 넘길 수도 없게 네. 살짝 그냥 고급 기술입니다. 거의 타고 벽 타고 넘어가듯이 아, 이렇게 예. 하더만요. 이게 그거를 받으려고 네. 전속력으로 세 발을 뛰었는데. 그 사람이 또 다시 뒤로 던진다. 그럼 그렇지. 또 전속력으로 또 해발을 뛰고. 아. 이러느라고 이게 발운동입니다. 사실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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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이 진짜. 네. 네. 우리 김원장 기자님은 어떤 운동 좀 하실까요? 좀 전에 저희가 대기실에서 예. 둘 다 골프를 좋아하는 걸로 합의를 예. 보고 아, 왔습니다. 아, 예. 네. 구력이 한 몇십 년 됐죠. 아, 역시 경제, 경제 네. 이야기 하죠. 예. 아니, 적폐 기자 출신입니다. 지금. 적폐 기자. 아니 왜 이래요. 아, 이 프로는 그냥 모든 말이 자, 어제 예. 어제 블랙 먼데이. 예. 아, 그나마 이제 오늘 좀 올라서 아, 어제 예. 이야기 조금 그래도 기쁘게 할 수는 있는데 와, 어제 지수가 10% 넘게 빠져서 코스닥은 정확히 11% 빠졌죠, 어제. 네. 11% 11% 빠졌어요. 11% 예, 코스닥. 예.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이거? 왜 이런 거지? 한강에서 그러니까. 정모할 뻔했어요 어제 진짜. 아이 그 말 좀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계좌가 녹는다는 그 느낌이 그래. 어떤 건지를 아, 이렇게 자산이 녹아가는구나 이런 느낌? 아니 이제 뭐 지수가 10% 빠지면 거의 개별 종목들은 뭐 15% 20% 그냥 그럼요. 수두룩한 겁니다. 네. 왜 이렇게 된 건 빨리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빠진대요? 뭐예요 지금? 아니, 뭐 박시동 이거요. 박시동 평론가님이 네. 1시 10분에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아니 본인 네. 방송에서 네. 우리 때문에 지각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를 또 냈어요. 핑계를 대요. 어, 그러니까 하다가 1시 10분에 네. 조용히 일어나시면 네, 나갈 때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여튼 빨리 235조. 우리 기자님들이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박시동 네. 평론가님이 하실 겁니다. 네. 뭐예요? 아 일단은 뭐. 그 떨어진 충격 자체가 너무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떨어졌나 자체를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상 최악이었어요. 역대급 역사 이래 가장 큰 낙폭. 코스피가? 예. 어, 그래요? 둘이 합쳐서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 사라진 시총만 235조니까요. 235조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말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주식 투자를 이제 전업으로 또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네. 계좌를 235조로 나눠 보면은 얼마나 피해들이 크시겠어요. 아. 예,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제 정말 충격과 예. 우울함과 뭐 그러셨겠죠. 아. 그나마 어제 제가 바빴던 게 네. 그나마 다행이더라고요. 아, 아니었으면 아. 손절 나갑니다. 뭐 보면서 이렇게 막 덜덜덜 떨렸을 일이 텐데 일이 안 되죠. 예. 바빠갖고 제가 계좌를 못 봤다가 끝나고 봤어요. 와 정말 몇 프로 날아간지. 예, 한 235조가 사라진 날이었고요. 저는 이제 예, 사상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다른 자산이 없잖아요. 네. 다 이게 그냥 은행이나 이런 데 있고 아니면 다 주식이란 말이에요. 네. 어떻겠냐고요 어제. 키하고 얼굴 있잖아요.
네. 아 맞습니다. 아, 네. 그거 생각하면 또 기분이 예, 좋아지죠. 외적 자산이 있잖아요. 235조가 증발한 이런 상황인데 일본은 12.4가 빠지면서요. 네? 일본도 역사상 낙폭으로는 두 번째 가장 심각한 상황. 아, 그게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네, 우리보다 더 빠진 데가 있다는 게 예. 조금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미국은 금요일도 빠졌지만은 오늘 새벽 장까지도 해서 뭐 약간 꼬리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미국도 역시 이제 많이 빠지면서 예, 전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급락 장세를 이어갔죠. 예. 예. 왜 그런 거예요, 왜? 이유를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전쟁, 무슨 뭐 지진,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후쿠시마, 뭐 저 원전 폭발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요. 다층적인 원인이 나오긴 나왔는데. 근데 왜 그게 예. 금요일 월요일에 갑자기 집중돼요? 근데 이제 여러 분석가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런 일들은 항상 벼락같이 일어납니다. 그냥 네.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근데 왜 오늘이냐? 그냥 그런 거예요. 예. 전조도 없이 그냥 야, 내일부터 오늘, 우리는 내린다 이렇게 합의하고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 일들이 중첩적으로 네. 일어났죠. 예. 얼음이 예. 거기서 팍 깨지는 건 작은 충격이 있었겠지만 예. 사실 깨지는 이유는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얼음이, 저는 그냥 미증시만 본다면 전 증시를 잘 모르지만. 많이 올랐잖아요. 네. 10년 전에 비해서 5배 올랐단 말이죠. 나스닥만 해도 5년 전에 비해서 2배 올랐으니까 그럼 정말 그 기업들의 가치가 그만큼 올랐을까? 저는 큰 면에서는 예를 들어 엔캐리가 한 16조 정도가 청산되면서 뭐 일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도미노처럼 이렇게 우리 증시나 뭐 이렇게 흔들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뭐 저 BOJ 저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올린 거 탓을 하던데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진짜 이유라면 그런 걸 알았던 사람들은 왜 미리 말 안 해줘요? 주식 팔아라고 정부한테? 그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고 주가가 사람들.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른 게 지금은 일단 문제다. 근데 이제 지금 원인을 여러 개 아니 일단은요 계절 그러니까 약간 큰 데서부터 좀 좁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주식 시장이 발을 디디고 있는 땅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기후 네. 이런 그 큰 변화들이 사실은 네. 둔감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오늘 비 왔네, 오늘 햇빛이 쨍하네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계절이 바뀌었네, 기후가 바뀌었네 이런 것들은 잘 둔감 그것만큼 민감하게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금융 환경을 둘러싼 기후가 또는 적어도 계절은 바뀌고 있었다라고 좀 보이고요. 네. 그런 원인도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날씨까지 건드려줄 수 있는 미시적인 것까지. 다 이제 중첩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럼 크게 기후라고 네. 말할 정도의 네. 계절이라고 말할 정도의 이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하나는 근데 이것도 공교롭게 같은 날 일어났어요. 일단은 미국에 이제 지난주에 연준이 목요일에 있었는데 네. 9월 달에 인하의 신호를 확실히 줬죠. 예, 저는 줬다고 당일날 바로 해석했습니다. 금리나.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고용을 가장 중요하게 보겠다. 그래서 양쪽을 다 보겠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거나 미국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정도가 됐다라는 정도는 중요하게 받아들였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날 하루 전이죠. 7월 31일은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네. 일본 금리 인상도 사실은 우습게 봤는데 이게 우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15년 7개월 동안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 입장에서는요. 태어났을 때도 지금까지 늘 마이너스인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은행 가면 우리처럼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되는 세상에 살다가 천지개벽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4개월 전에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금리로 바뀌었는데 일본이 이제 국채를 가지고 조정하면서 사실은 시장에다가 충격을 덜 주기 위한 마사지 정책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진짜로 국채 관련해서도 이제 앞으로도 양적 축소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함과 동시에 금리를 0.25로 올렸거든요. 네. 진짜 양적 금리로 바뀐 게 이번 7월 31일에 선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적어도 금리를 인하할 논의가 가능할 정도의 상황. 인플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고 네. 이제 고용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냉각되는지만 중요하다라는 시점으로 사실은 계절의 변화를 얘기해 줬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5년 만에 이게 큰 함대가 턴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후적인 정도까지 크게 바뀐 거거든요. 이 두 상황을 좀 사람들은 간과했는데 사실은 같은 날 일어난 거예요. 뭐가요? 8월 1일, 7월 31일 금리 인하 지난주 수목 같이 일어났거든요 이 날이. 그래서 예 일단 그게 이제 큰 날씨가 일본에서 예 미국과 일본의 큰 환경이. 저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다시 그걸 뭐 확인해 주세요. 저도 지금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바뀌었는데 기후와 계절이 바뀌고 나니까 당장
무슨 오늘 날씨가 어땠느냐라고 네. 봤더니 네. 일단 아까 김원장 기자님 말씀처럼 NK 청산이 제가 볼 때는 트리거가 된 건 확실합니다. NK리 청산이라는 게 예. 뭔가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N 일본 돈이죠, 뭐 네. 캐리. 돈 갖고 날리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던 예. 일본 돈들이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마이너스 금리니까 싸죠.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 일본에 가가지고 돈 좀 꿔줘. 그렇죠. 네. 그럼 이자 얼마야? 빵원이야. 그래 그 돈 가지고 미국 가서도 이자 얼마? 우리 5.5인데 네. 그럼 거기다 투자하자. 예. 앉아서 먹는 거잖아요. 예. 쉽게 생각하면요. 예. 그런 식으로 전 세계 고수익 고위험 자산들에 다양하게 투자가 되어 있었던 돈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엔캐리가 가능했던 건 일본 금리가 낮고 상대국 금리가 또는 그 투자처의 수익이 높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 미국이 이제 예를 들면 금리 인하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럼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양적 금리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마진이 적죠.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레버리지를 걸면 10배, 20배 커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갭이면요 청산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래거가 당겨진 거죠.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그 N으로 빌렸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네. 0에서 뭐 0.3 뭐 0.5 이렇게 이제 빌렸다 치면 네. 다른 대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갖고 일본만큼 싸게 빌려준 데는 또 없잖아요, 여전히. 네. 네. 그러면 예전에 뭐 10% 먹던 거 에이 그래 8% 먹지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8%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손실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줄어들어도. 아니, 그러니까 청산이 나는 범위에 들어가는 상품들도 많겠죠. 자기네들이 짠 게. 단순히 여기서 0%의 금리 해가서 뭐 미국 국채 사서 5% 먹었다. 네. 그럼 5죠. 네. 근데 이게 줄어봐야 0.25밖에 더 줄었냐? 미국이 줄어봐야 뭐 4밖에 네. 더 돼?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레버리지도 하고 다른 투자도 하고 고위험 다른 상품에도 넣고 거기다가 또 환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까지 네.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 20% 10배 20배 레버리지는 금방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자금들이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청산 압박을 받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어제 일어난 일의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게 트리거는 확실합니다. 이 한 역할을 한 것은 예, 될 수 있었다는 예, 한 역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시아권에 먼저 떨어지고요. 예. 일본은 주범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네. 지금 우리나라 주식 누가 제일 큰 손입니까? 일단 외국인이죠. 미국이요. 저도 포함해 주세요. 아, 정프로 큰 손입니다. 손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큰 손이신데 일단은 외국인이 큰 손이죠. 그다음에 네. 기관인데 네. 외국인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그 외국에 있는 펀드, 뭐 다양한 기관들 결국 그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볼 때 우리나라 시장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동아시아 시장에 사실은 같이 움직이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 자금들이 많아요. 그런데. 네. 네. 우리는 왜? 그러니까 우리는 빠지니까 우리 것도 일본 관련한 영향력 안에서 동아시아권이 같이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는 거죠. 우리만 따로 딱 떨어지진 않죠. 아니 왜 얘는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네. 라고 얘기하는 그 미국 주식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그래 엔캐리 자금 빠지면서 뭐 그래 내려갈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내려간 게 뭐 4% 5% 뭐 이 정도 내려갔잖아요.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음이 그렇게 따뜻해지지도 않은 상황인데 왜 우리는 박살이 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 그만하세요. 왜 그랬대요? 왜 그랬대요? 아니, 근데 저는 기업에 상장한다는 게 이제 기업을 공개 장부를 이렇게 열어주고 네. 우리 회사 상황을 보세요 하고 투자하실 대중들이 투자해 주세요 네. 자본금을 채워서 기업을 키우고 실적을 올린 다음에 그 수익을 그 투자한 분들에게 이렇게 고루 나눠주는 게 이제 우리 자본시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오너들이 대주주들이 경영도 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잖아요. 네. 선진국 중에 이런 나라가 우리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지분이 분산되고 상장된 후에도 여전히 회장님이 경영하시고 사실은 회장님 회사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 예. 드라마 보면 다 회장님 회사지 뭐 이사회에서 맞아요. 결정하거나 주주들이 결정하나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 키우는 건 똑같아요. 근데 실적을 올려서 수익이 나면 이거 좀 주주들에게 떼주는 게 좀 아깝죠. 이게 내 회사인데 내가 키웠고 네. 상장을 해서 공공이 투자를 했는데 그 개념이 약하니까 반면에 미국 같은 나라 뭐 이렇게 자본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네. 내가 회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제일 많이 투자한 투자자라고 투자, 생각을 네. 하고 뒤로 빠지고 대리인을 세워 경영을 하죠. 네, 전문 경영인을 네. 통해서. 이 전문 경영인이 하는 일은 뭐냐?
기업 키워서 실적을 많이 내고 주가를 올려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내년 이사회 때 날아가. 네. 그럼 나는 이렇게 지켜보다가 너 잘 키워. 잘 키웠어? 수익 났어? 나한테 빨리 배당해주고 주가 빨리 올려. 이러니까는 선진국은 이렇게 주가가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자사주 매입 아니에요. 잘 네, 아시잖아요. 네. 그죠? 뭐 진짜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자사주를 애플이 올해도 한 5천억 달러 정도 사더라고요. 자사주를 사서 맥없이 태우죠. 네. 그죠? 소각한다고요. 그러면 네. 이제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고. 이익이 똑같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식으로 네. 해서 미국의 유수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주식수를 줄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주가를 올리고 실적을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업을 계속 키우는 데만 관심이 있죠.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내 회사니까 내가 경영하고 기업을 키워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 기업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이 투자도 많이 해서 돈 아껴서 기업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러면 뭐 하려고 공모 상장을 해요? 왜 공모를 해서 상장을 해요? 자기가 혼자서 네. 자기 특수 관계인들하고 같이 그냥 키우면 되잖아요. 네, 네. 꼭 상장할 필요 없어요. 알파벳 상장 기업 구글밖에 없어요. 유튜브 상장 기업 아니에요. 내가 우리들끼리 투자해가지고 우리들끼리 거기서 이익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네. 기업을 공개해서 대중들에게 투자를 받았으면 네. 그 이익을 나눠야 되는데 네. 우리는 아직 그 개념이 약하고 네. 오히려 제가 볼 때 우리 증시가 잘 못 올라가는 이유가 주가가 이렇게 계속 내리기만 하나요? 주가가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대세 상승기가 오면 네. 우리는 물량을 뭐 증자를 내가지고 네. 주식을 더 찍어내죠. 아.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들이 심지어 뭐 계열사 또 상장시키면서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 가치를 올리거나 주가를 올리는데 관심이 없고 기업을 키우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회사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왜 떨어졌냐고요. 떨어질 때 왜 이렇게 떨어졌냐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네. 우리는 어제 뭐 떨어진 이유야 잘 설명해 주셨지만 우린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 네네. 제가 볼 때는 주가 기업이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장님 거니까. 그게 이제 제일 큰 기본적인 문제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이게 바뀌지 않은 이상 젊은 투자자분들이 국장을 도외시하는 건 저는 이 문화 잘 안 바뀔 것 같아요. 네. 네. 이 와중에 또 워렌 버핏 아저씨는 그러니까요. 미리 또 다 파셨더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약간 이제 그 엔캐리를 거꾸로 네. 이제 청산해야 되는 부분은 네. 기술적인 트리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이 대량 사실은 패닉셀이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것은 사실 심리에 기반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에 질려서 다 이렇게 패닉셀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그 의식의 기저에는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동시에 깨달았거나 다들 너무 늦게 깨달았거나 이런 거죠. 뭐냐 우리가 지금 디디고 있는 땅이 네. 이제 여름이 아니고 겨울로 계절이 바뀐 거를 coming. 그렇죠. 이제 침체인이 아니냐를 진단하는 건 뭐 기술적으로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제 금리가 너무 고점일 때는 내려줘 하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금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못 내려 하는 이유가 경기가 너무 좋아서 못 내려라고 하니까 봐봐 고용이 너무 안 좋잖아 이런 얘기할 때는 그 보통 고용이 안 좋고 실업률이 높으면 배드 뉴스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얘기를 해야 금리를 내려줄 것 같으니까 요즘은 bad is good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금리를 순간적으로 내려달라는 과도기에서 했던 얘기고요. 실제로 그래서 알았어라고 딱 봤는데 우리를 둘러싼 계절이 겨울로 바뀌었어. 네. 그러면 이제 고용이 안 좋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bad is bad가 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겨울이 온 거 아닌가라는 거를 언젠가 그게 올 거라는 걸 다들 조심스럽게 네. 한쪽이 이제 좀 스산하게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엔비디아가 갑자기 금요일부터 폭락을 하고요. 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 거의 최대 낙폭을 네. 보여준다든지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미 알고 있는 뉴스지만 갑자기 화제가 되면서 네.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 네. 애플을 반이나 팔았는데 팔고 난 나머지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뭘 샀나 봤더니 산 게 없어요. 현금 더하기 단기 국채로 사실은 이건 뭐냐면 포트폴리오 전략 변경인데 이거는 안 좋을 때 대기하는 포션이거든요. 그렇게 바뀌었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몇 개 더 있습니다만 이런 시그널들을 모아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절이 바뀐 거 아니야? 그런데 누군가는 총을 쏴가지고 현재 청산들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네네. 우리도 늦기 전에 이런 어떤 공포감이 며칠 상간에 확산을 하면서 투매가 나온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물론
공포감 확산 때문에 나온 투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오늘처럼 반등이 나오죠. 아 그거 아니야. 너 곱배 질려서 그런 거지. 더하기 빼기 해봐. 아직 그 정도 아니야. 온도 봐봐. 지금 겨울 아닐 수도 있어. 겨울옷 입기에는 지금 아직 일러. 이런 식의 반등 시도는 당연히 나오겠습니다만 문제는 여름은 지났다는 건 우리가 지금 어제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침체를 걱정하거나 침체를 확인해야 되는 단계로 이제 앞으로는 시선이 바뀔 것 같다. 예. 어떻게 다 빼요? 그러니까 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셨는데 그리고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표현도 너무 와닿는데 모든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겨울이 오기만을 바랬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난해부터 경착륙이 우려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빨리 경기가 더 나빠지고 그리고 고용률도 나빠지고 인플레도 잡혀서 금리 내리기만을 바랬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길 바라서 진짜 경기가 나빠질 지표가 진짜로 눈에 딱 들어오니까 특히 고용률이 이제 3에서 4라는 숫자로 탁 넘어가니까 그냥 확 얼어버렸는데 그게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 실적이 좋아져야 주가가 오르는데 그걸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경기가 나빠지기만을 전 인류가 기도했잖아요. 아니, 금리를 낮추기 기도했지 또 언제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기 금리를 낮추려면 경기가 나빠져야 되니까 아, 금리만 낮춰달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였죠. 이게 모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물타에 와요. 그건 아니 물타에 돈 있어요?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가 제일 걱정되냐면 사실 어제는 사는 타이밍이긴 했잖아요. 굳이 따지면 대단하십니다. 아, 야수의 심장. 근데 아니, 너무 바빴어. 너무 바빴어. 제가 어제 진짜 바빠서 못 샀지만 아무튼 이게 사는 타이밍인 것은 맞는데 저는 떨어질 때 뭐가 제일 걱정이냐면 대출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 만약에 다른 은행권 대출을 받았다. 그럼 이제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이 지난한 순간들을 계속 견뎌야겠죠. 근데 수익률이 그걸 넘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죠. 그냥 버티는 거죠. 팔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주식 안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럼 이제 내가 손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더 떨어 지면 그냥 자동으로 팔려 버리잖아요. 그 주식들이. 그러니까 그래 버리면 이 사람 진짜 그냥 쫄딱 한 번에 간다 그냥. 이게 저는 제일 그 붕괴에서 무서운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국면에서 방금 말씀 주신 그 개인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신해야 되는가도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 이제 국가도 사실은 좀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이런 금리를 내릴 것처럼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뭐 9월에 한 번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연속적으로 연말에 계속 내려야 된다. 아니면 9월에 아예 초장부터 그냥 B컷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중인데 당초 우리나라를 뭐 두 달 세 달도 아니에요. 한 달 전, 3주 전만 했어도 미국이 내릴 건 같은 신호만 보여도 먼저 내릴 수 있다라는 선제 인하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막상 이제 미국이 진짜 인할 것처럼 보입니까? 내려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때 걸리는 게 생긴 거죠. 집값이 걸리는 거예요. 그 며칠 상간 우리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2단계 DSR 스트레스 DSR 연기해 준다든지 그 사이에 또 급격하게 또 정책금융이 늘어나가지고 안 돼. 수도권에 이제 집값이 오르네 이렇게 불을 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인데 같이 내려야 되는데도 또 걸리는 게 생긴 거예요. 안돼. 그 다음에 또 UMF 사태 터졌지. 그러니까 이제 내수 부분도 너무 걱정이고 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이제 침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편안하게 내려질 못하고 침체, 우리는 진짜로 침체, 내수 침체에 들어가면서 금리를 내려야 되나? 집값은 또 건드려지나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경제 운용이 샌드위치로 들어가는 느낌이 나서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근데 그럼 이제 어떻게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안 돼. 그러니까 진짜로 사이렌을 켜고 대통령 지금 휴가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휴가까지 지금 걸어. 아, 대통령이 근데 오면 해결 가능합니까? 아니, 그 정도 비상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 대통령 온다고 왜 해결이 돼 이게? 우리 박사님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금리 이야기 잠깐만 하자면 정말로 우리 금리가 앞으로 많이 내려갈까? 사실 미국 올릴 때만큼 많이 안 올렸잖아요. 그래서 한 2% 갭이 있었잖아요. 200bp 정도 갭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내린다 해도 우리는 많이 안 올렸기 때문에 많이 내릴 것도 없고. 근데 우리 진짜 많이 내려 이미 시장 금리는 뭐 엄청 앞서가서 내리고 있었고. 근데 이게 내릴 공간이 없는데 내릴 거라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 금리 엄청 폭등했거든요. 채권값 아니 폭락하고 있어요. 우리 국채 금리. 그래요? 네, 국채 가격이. 그러니까 폭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금리 내리기 쉽지 않아. 오늘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옷을 벗은 다음에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여튼 뭐 떨어진 이유를 따지자면 너무나 많기는 한데 거기에 이제 트리거가 됐던 뭐 엔캐리라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상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 하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투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겨울로 많이 이제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체감하지 못했거나 애써 모른 척했거나 그 상황에서 이제 다 같이 뭔가 좀 자각하게 되는 몇몇 포인트들이 있었다. 네. 요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향후 또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될 걸로 보시나요? 뭐 추세적으로 다시 이제 우상향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잃지 않는다면 기관 투자자는 돈을 어디서 봅니까? 연준이 달러를 발권해 줍니까? 아, 뭐 화성 가서 캐야지고. 자만 넣어 주세요. 아 지금 아니요. 그 다 플랫 보세요. 네, 아니, 개인이 지금, 잃지 않으면 네. 기관이나 외국인이 어디서 돈을 땁니까? 증시는 네. 기업의 부가가치가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에 제로섬입니다. 그렇죠? 네. 제로섬 싸움에서 누군가 돈을 벌 텐데 네. 제가 예전에 뉴저지 살 때 보면 알파인 같은 부자 동네에서 네. 월가로 아침에 헬기 타고 출근하는 월가의 CEO들이 아침에 보면 다다다다다다 네. 이 헬기는 어느 돈으로 누구 돈으로 가져와서 굴리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500억 1000억씩 연봉을 주는 돈은 어디서 옵니까? 서학개미에게서 갑니까? 어디서 옵니까? 새로 들어온 애들.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맞아요. 투자의 네. 약자들이 돈을 잃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500억 1000억을 벌지 그 사람들이 네. 어디서 투자 수익을 올리는 건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네. 쉽게 싸울 일은 아니에요. 내 돈으로 헬기 탔다 이거죠? 그렇죠. 아, 저 200% 공감해요. 근데 다만 오늘 이 얘기 들으면 진짜 눈물 나니까 오늘은 안 하셨어요. 그래, 여기까지만. 그래, 그 말이 맞아요. 이게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다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최 기자님 같은 네. 분이 아주, 네.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이 사실은 이제 남들이 다 온다고 해서 이미 저번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막 엔비디아 물어보셔가지고 아 엔비디아 CEO가 아니다. 제가 그때 연주 제가 그때 여기서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네.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엔비디아 얘기하니까 끝났어. 아,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떨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고점에서도 좀 떨어져주고 이게 물론 어제 같은 대폭락을 지금 제가 네. 걱정하시는 분 많은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개인들도 이렇게 좌절할 때가 아니고요. 시장에 급변동이 생길 때가 기회라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또 기회를 찾는 예,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죠. 맞습니다. 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예.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김원장 기자께서 아주 용기 있게 25만 원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대답을 좀 내려주신다고요. 당황하셨으니까. 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거에 네. 대해서 네. 아주 뭐 오늘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확실하게 네, 말씀하시겠네요. 줄 건지 말 건지 여기서 합니까? 네.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네. 이제 지난 2일에 야당 주도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 조치법입니다. 네. 이거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 총선 때부터 계속 하자고 했었고 실제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를 지급하겠다라고 네. 한 건데요.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이 이슈 자체만 놓고 보면 예산정책처에서 추계를 했어요.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전 국민에게 12조 8,193억 원 정도 든다. 35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17조 9,471억 원이 들어간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럼 당연히 추경을 해야 이거를 줄 수 있는 돈이 된다. 그런 상황인데 쟁점이 또 몇 가지 있죠. 뭐예요? 쟁점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걸 하면 실제로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인플레만 가져오는 거냐. 이게 가장 크게 지금 여야가 부딪히는 논리이기는 하고. 그게 나한테 주느냐 안 주느냐가 쟁점 아니에요. 아, 이제 그거는 받을 수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거기 때문에 받으실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여기서 그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한 가지 그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인플레만 불러올 것이다. 네. 근데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돈을 풀어서 직접 지출을 했을 때 우리가 요 돈을 가지고 내 책상 서랍에 넣어버리거나 은행에 예금했는데 은행 예금도 투자로 이어지지만 만약에 기업이 빌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이 돈은 잠기는 거니까 예. 재정 지출 효과가 매우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소비 진작 효과가 없어요. 소비 진작 효과가 없으면 인플레이션을 불러오지 않아요. 네. 반대로 우리가 이 돈을 받아서 나가서 운동화도 사고 영화도 보고 미용실 가서 파마도 했다면 네. 이건 소비 진작 효과가 예. 있죠. 네. 이게 인플레로 이어지겠죠. 예.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인플레이션만 불러온대. 그런 기사 쓰는 건 그 말 그런 기사 쓰는 기자는
나쁜 바보 같은 아니, 거예요.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네. 한쪽은 소비 진작 효과는 있는데 인플레는 오지 않을 거래. 그래서 난 그건 말도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잠길 수 없는 방식으로 주잖아요. 그렇지. 현금으로 주는 네, 게 아니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아, 네. 소비 진작 효과는 없는데 인플레만 온대. 아,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소비 진작 효과랑 인플레는 사실 같이 가는 건데. 아, 그러면 소비 진작 효과는 작은데 인플레는 크게 온다. 만약 이렇게 쓴다면? 그 진작 효과. 네. 어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이제 우리 정확한 건 네. 어떤 기관도 이걸 단정할 수 예.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정부의 소비 지출 있고 민간의 소비 지출 있고 뭐 수출 있고 소비 있고 뭐 투자 있고 이런데 네. 그것이 어떤 고용 유발 효과, 생산 유발 효과, 그래서 이제 뭐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통계마다 워낙 다르지만 근데 이제 정부의 저 소비 지출이 오히려 저 생산 유발을 더한다는 통계도 워낙 많아서 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어 공무원 월급 주거나 다리를 짓는데 재정을 지출하는 것보다 국민 주머니에 이렇게 톡 집어넣어주는 게 그것이 소비로 더 연결된다는 그런 통계도 워낙 많아서 우리가 이게 어떤 지출이 많고 어떤 지출이 나쁘다 이걸 우리가 답을 알았으면 다 근데 모든 나라가 하겠죠. 그렇게 하겠죠. 논쟁 없이 진보와 네. 보수의 논쟁 없이 약이랑, 우린 그걸 몰라요. 약이랑 건강기능식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도 부작용이 없어요. 효과도 없어. 약은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있어. 근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 인플레라는 부작용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 부작용이 없다면 네. 약효도 없는 거예요. 아. 소비진작 효과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면 반드시 그 부작용은 함께 갈 것이다. 인플레도 온다. 네. 나는 저소득층에 지급하면 네네. 물가도 덜 오를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하나도 말 안 돼요. 아, 네. 이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지급하나 부자들에게 지급하나 온 국민에게 다 지급하나 뭐 저 뭐 1분위 2분위에게만 지급하나 네. 어쨌든 풀린 돈의 양과 그 돈이 몇 번 거래되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돈에 무슨 눈이 있어가지고 이 돈은 부자가 쓴 돈입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네.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안 봐야 되는데 아, 속상하시구나. 이거 빨리 악플 답니다. 기자한테 매일 보내시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러면 네. 경제하는 분들이 얼마나 네. 기자들을 무시합니까? 흉보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논쟁인 거죠. 우리가 이 25만 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또 주더라도 누구에게 줄 것이냐 네. 또 이것이 우리 재정에서 지금 줄만한 때냐 이런 걸 논의해야 하는데 네. 이런 기사를 쓰면 네. 진짜 이건 바보야 바보. 아니 근데 이제 저소득층에게 줄 것이냐 전 국민에게 줄 것이냐 그런 건 논쟁적이죠. 네, 선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규직에게 줄 것이냐 비정규직에게 줄 것이냐. 그러니까 나 이런 논쟁이 좀 이렇게 달라요. 은퇴한 사람에게 줄 것이냐 현재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줄 것이냐 이런 거 우리 논쟁적으로 토론해 볼 만하다고 봐요. 누구한테 주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아니 근데 일단 왜 이 논의를 하는가부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왜 이 논의를 하는가? 갑자기 우리가 왜 그렇죠. 선거를 앞두고 예. 누가 진짜로 예. 매표를 하려고 지금 포퓰리즘 예.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까? 아닐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볼 때 정책 발의자의 선의를 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진지하게 많이 이런 논의를 하는 이유는 네. 극심한 내수 침체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현재 자영업이라든지 또는 뭐 소득분위 중간 이하에 계신 분들의 충격적인 지금 가계소득 상황 이런 것들을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상 상황이다라는 건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네. 그럼 난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네. 이런 그 정말로 그 몰핀처럼 극약 처방이라고 칩시다. 그거 말고 그럼 제대로 된 지식이 있냐고요 지금. 또는 썼냐? 쓸 생각이 있냐?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니, 부자나 기업에 세금을 예. 깎아주면 그 돈이 이렇게 낙수 효과로 가난한 분들에게 간다는. 아니 근데 예. 이제 제가 그런 주장을 하시는 예. 분들도 예. 있어요. 했냐 할 생각이냐까지는 모르고 지금 네. 반박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 그 중소 영세 상공인들에게 그냥 돈을 직접 지원하거나 주작. 대출을 밀어주거나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 타겟팅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죠. 아니면 그거라도 하든가요. 그것 예. 네. 아니 뭐라도 좀. 그다음에 이제 먼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다 네, 과하게 지금 네, 아무튼 네. 일단은 이 논의의 목적이 거기 있다면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보다 더 효과가 좋거나 네. 효과가 좋다고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다른 정책을 놓고 싸우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야당도 자기네 카드를 접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만약 이거 대신 다른 거 한다 그러면.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게 비생산적인 논의니까 야당이냐 야당의 포퓰리즘이냐 또는 여당은 또 그걸 공격하는 게 진짜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한시가 급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5만 원을 주는 거 말고 세금을 다 25만 원씩 깎아줘.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재정에 똑같은데 재정에는 네. 부담이 오겠죠. 근데 인플레는 좀 덜 덤벼지 않아요? 근데 소비를 하게 이거는 그렇죠. 기한을 주고 돌려 왜냐면 이제 이 방법으로 하면은 소비 승수가 나온다는 그쵸. 거는 그건 확실합니다. 이 지금 예. 말한 건 경제학이 100년 동안 다퉈온 통화주의자와 케인즈주의자의 오랜 논쟁이라 네. 이걸 우리가 답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네, 논쟁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지적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실험하면 되지 않나? 저는 세금 깎아주면 안 쓸 것 같아요, 돈을. 아 그래요? 네. 돈 들어오면 쓰고? 네. 이거 쓸 수밖에 없게 상품권으로 4개월 안에 써야 되니까 쓰고. 세금이면 그냥 전액하고 말고.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소득을 이제 보통 이제 5분위로 나누잖아요.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1분위나 네. 2분위, 그러니까 하위 한 40%까지만 한 25만 원 말고 그분들만 주면 한 100, 100만 원 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어려운 분들 주자. 저도 만약 준다면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문제가 우리 코로나 때 해봤잖아요. 기준 나누기가 진짜 어려워요. 네. 그때 가구당 4인 가구 가구당 100만 원 줄 때 네. 이제 하위부터 70% 했는데 요 70%를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서 네. 결국은 건강보험 갖고 했어요. 맞아요. 건강보험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네. 자산 많고 소득 조금 있는 사람은 부자여도 그거 예. 받았고 소득 좀 많고 자산 하나도 집도 없고 이런 분들은 못 받는 이런 불균형이 생기고 기본적으로 선진국은 왜 보편적 선별적 복지를 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할까? 이게 기준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지출을 할 때 인건비 포함해서 그 복지 지출의 기준을 나누는데 복지 예산에 15%가 들어간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네네. 이게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누는데 돈이 되게 들어간다 어렵고 얘기죠. 그래서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따져보면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중고등학생 무상급식 가지고 온 국민이 갈등을 겪다가 그냥 무상급식 하는 걸로 했잖아요. 네. 그때 나왔던 게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까지 무상급식 받는 게 무슨 예, 의미가 있느냐 예. 이런 주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영원히 고통받아 지금 따져보면 예. 이것저것 나누지 않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학교에서 그냥 밥 주는 게 어때요? 괜찮잖아요. 예. 우리 정도 되는 나라에서 국가니까. 예를 들어 예.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지하철 공짜로 타는데 네. 이것도 형편이 어려운 30%만 주자 네. 지하철 적자가 심하니까 이것도 그럴듯하지만 어때요 그냥 다 같이 보편 이런 것 때문에 선진국이 보편적 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네. 물가에 대한 위험이 과도하게 지금 저는 증폭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그럼요.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네. 대통령이 1월부터 총선 직전까지 민생 토론인가를 하면서 네, 28번인가 했어요. 네. 그때 대통령 공약으로 낸 거 1000조가 넘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네. 올해 당장 할 수 있거나 하려고 했던 것만 추려봤어요. 네. 그랬더니 50조인가 그래요. 그거 얘기할 때 그 어떤 언론사도 그 네. 50조 풀어가지고 물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고 얘기했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박시동 때 하지 않았어요 혹시? 아니요 그런 얘기 안 했죠. 박시동조차도 안 했어요. 그건 물가 얘기할 게 없고 그럼 빨리 하든가 추경을 하든가 이런 얘기 했었죠. 네. 예, 아무튼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 13조 늘어난 것 때문에 네. 물가 폭등 이야기 될 것처럼 되고 있는 거 웃기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로는 뭐 예. 큰 문제 없을 것이다. 그럼요. 예. 너무 그 물가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저희가 좀 있어 보인다. 그렇죠. 네. 네. 선별 지원하면 늘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 가지고 논란이 되잖아요. 그때 코로나 지원금인가 줬을 때 못 받 받는 사람들한테 그때 김부겸 총리가 못 받은 분들에게 자부심을 그 말이 정말 자부심 아 그때 못 받았어요? 아 근데 결국은 다 받지 않았나요 그때? 그렇죠. 중간에 한번 그러니까 다 준 게 있어. 다 준 게 있고 선별 지원한 게 있어. 아 그래서 못 받은 걸 참 경기도는 따로 또 지원을 했었어요. 맞아 맞아. 네, 그래 가지고 경기도 사람 네, 엄마 아빠 경기도에 네. 있으면서 아유 이재명 찍어야 기억이 나. 그때 너 막 너무 그걸 받고 싶어. 제 기준으로 공영방송에 오래 있었던 제 기준으로 이 방송은 정말 담벼락을 쳐. 불안해서. 근데 이제 아니, 저는 하긴 이런 논의도 좋다고 봐요. 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전 국민이냐 돈도 없는데 네. 어려운 분은 주자 반 잘라가지고 네. 뭐 하위 50에 걸자 네. 70에 걸자 네. 하라고요. 걸어. 아니 그러니까 뭐 소득 기준이야 뭐 재산 기준이야 뭐 기준이야 그거 가지고 또 싸운다니까. 아, 괜찮아. 그러니까 그게 여당이 아니 그게 여당이 아니면 그렇게라도 지금 제 얘기는 네. 뭐냐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네. 지금 내수 부진과 이 민생의 이 방법이 있냐 이걸 위해서 네. 아니요 해라. 응급 처방이 필요할 때라는 진단을 하고 나면 수군가게 되니까. 여기서 지금 내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네. 조금 부연 설명해드리자면 이거 관련된 이런 정부의 재정 지출 관련돼서 이걸 어려운 분들에게 돈이 가는 걸 낭비라고 소비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이 돈을 댓글 보면 그런 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또는 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또는 중산층이 이 돈을 25만 원을 받아서 네.
나가서 운동화 사고 미용실 가고 파마하면 네. 운동화 파는 사람하고 미용실 주인은 소득이잖아요. 네. 이게 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소비가 늘어날수록 경기는 좋아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없이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빚이 많아지니까 그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우리는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많이 올라서 47%인가 밖에 안 돼요. 미국은 70%예요. 아, 거기는 이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나라니까 거기 막 써. 근데 우리하고 좀 다른 형편이지만 우리는 반대로 수출을 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출을 잘하고 우리 기업들이 성장해야 되는 건 맞는데 기업들 성장 위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급주의 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이 너무 성장만 하면 뭐예요? 국민들이 주머니에 쓸 돈이 없으면 기업들 돈 못 벌잖아요. 이건 상식이라고요. 근데 우리 이게 소비를 조금 이 부분을 늘려서 내수 부분에서 그렇다고 수출을 줄이자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소비가 조금 약하니까 GDP에서 차지하는 게 소비를 좀 늘려야 돼요. 소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 번 부가가치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안 되면 방법은 정부가 돈을 꽂아주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25만 원이에요? 아, 참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이제 행정을 한 10년 넘게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행정 서비스 끝단에 도달하는 그 마지막 그 엔드 유저도 아니고 뭐지 아무튼 주민들한테 갈 때 사실은 이 도관을 많이 타고 가면서 돈이 많이 중간에 드랍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급할 때는요 건너뛰고 바로 꽂아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육아 수당 줄게 그러면 아동센터 들어가야 되고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주는 사람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복지 서비스는 그렇게 해서 중간에 드랍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응급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효과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정부의 소비성 지출이라 그래요. 이제 여기 소비가 들어가니까 정부가 그런 아까운 돈도 없는데 왜 그런 재정을 써 이렇게 생각 오해하시기 쉬운데 절대 그렇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시동 평론가 점점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본인 말이 더 빨라지고 있어요. 방송이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2시부터 시작이죠? 괜찮습니다. 빨리 가셔서 지금 생방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뭐 따로 보내드려요? 아니면 요 정도면 됐을까요? 네네. 네. 저는 5시 반까지 할 수 있어요. 아, 좀 일 좀 하나 만드세요 중간에. 우리도 부담됩니다. 아니 3%에서 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시 반까지. 6시잖아. 아, 그렇군요. 네. 자, 하여튼 우리 김원장 기자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박시동 평론가님 얼른 가셔서 또 방송하셔야죠.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이제는 스마트폰 끄시고 이제 스마트폰 그만 보시고 이것까지 보셨으면 이제는 또 뭐 독서나 다른 활동들 하세요. 또 다른 또 스마트폰 이 채널 돌아다니지 마시고. 근데 지금 2시에 방송하는 사람 안 쳐다보고 지금 이제는 그만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도. 네. 자, 너무 스마트폰 많이 보는 거 안 좋습니다. 예전에 이문세 씨가 라디오 하면서 마지막 클로징은 항상 여러분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뭐 잘 자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진행하는 사람은 맞네. 일어났어요. 막 이러면서 다시 해야죠. 뭐.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고생하신 네 분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